여수운 사건 특별법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지자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실규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여순 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건 지난 20일. 이에 따라 법 시행일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전담 TF를 발족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첫 활동으로 오늘 동부권을 찾아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3 사건의 진상조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음 달쯤에는 제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이 선례를 좀 참조를 하고 여순 사건에 맞는 그런 인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여순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신고 기간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뒤 1년 이내,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조사 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희생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순 사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도 조례와 시행령의 완성도에 따라 진상조사의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증언과 자료 확보 등 충실한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예전에 이장하셨던 분이라든지 나이 드셨던 분들을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내용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하고.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TF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